이사장 배불렀네? 기껏 찾아왔더니 한 끗 차이를 이해 못하신다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학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식점이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음식점 하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당연히 오픈 시간 중이면 언제나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주 1회 휴무를 하는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주 5일만 오픈을 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 에 있는 그 시간을 쉬는, 그 시간대에는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전 개인적으로 주 1회 휴무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 식당들을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사라는 게 사실 쉬지 않으면 돈을 더 버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예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쉬는 날과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꼭 줄여서 자기만의 워라밸을 꼭 찾으시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 1회 휴무를 하든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을 갔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여름에 장기간으로 휴가를 가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며칠 쉬어야 되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문 앞에다가 일요일은 쉽니다.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어갑니다 라고 적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흔한 예의죠. 뭐 그리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이왕 이런 문구를 적는 거, 손님과 내 자신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바꿔서 적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건 어느 한 외식업 전문가분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일요일은 식자재 탐구 여행을 떠납니다. 뭐 굳이 이런 문구가 아니더라도 일요일이라면 뭐 일요일은 벤치마킹 투어를 떠납니다. 일요일마다 신메뉴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좀 더 손님들이 봤을 때 좋은 호감을 갖게 하진 않을까요? 이게 거짓말도 아닌 게, 집에서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또 신메뉴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이고요. 손님도 이런 문구를 보게 된다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이런 생각이 지나갈 겁니다. 아, 이 사장님은 늘 노력하는구나. 아, 이 사장님은 뭔가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말이죠. 브레이크 타임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독도새우를 손질 작업하는 중입니다. 갓 출하한 쭈꾸미를 비법 양념에 숙성시키는 시간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손님들은 바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문구가 신선하잖아요. 기존에 일요일은 쉽니다, 일요일 휴무 이런 것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게에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손님들이 있다면 분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게는 사장님이 굉장히 친근하구나, 그리고 항상 발전적인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마음속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장을 되뇌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계속 상기시킬 수 있게 손님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감이라는 건 관심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동감이 파생되어져 나오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대한 감동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구가 괜히 자기 자랑 같아서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평일에는 손님 생각, 일요일은 가족 생각,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마누라에게 딱 7일만 충성하고 오겠습니다 하시고 해외여행을 가시든지, 이건 가족들에게 내 시간을 써야 돼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지 못한다는 그런 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손님들은 뭐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본인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기분을 나빠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 손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런 손님들까지 우리가 다 포용을 하려면 이런 문구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샘솟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예시 문구들 중에서 제가 사용을 했던 문구들도 있고 앞으로 사용할 문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장들을 더 만들어낼 거고 재미나게 표현을 하려고 센스나게 표현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구들은 꼭 쉬는 날에 가게 앞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가게 내부 외부에서 다양한 문구들로 손님들과의 암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오너 셰프라면 특별히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뭐 주방을 도맡아서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손님들과의 접점이 조금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홀은 알바, 주방은 사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면 알바생이 우리 가게의 대표 인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는 가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의 어떤 그리고 우리 가게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가게 내 외부적으로 부착을 해놓는다면 훨씬 더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 사장님은 이런 마인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게 코믹이 되었든 아니면 진중함이 되었든 아니면 센스가 조금 묻어나오는 그런 문구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놓으면 손님이 나와 우리 가게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없는 가게와 그게 있는 가게는 손님이 우리 가게를 한 번 더 재방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지금.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독특한 이색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면 그런 문구들로 인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손님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메뉴판이라든지 가게 내 외부 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손님들의 연락처를 수집해서 문자 마케팅을 할 때도 그런 문구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센스 있는 문구로 손님들을 유혹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휴일날 써붙일 그런 문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몇 명이나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다른 식당에 갔을 때 일요일 휴무라고만 딱 적혀져 있는 그 문구를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들었는지 그걸 상기하면서 말이죠. 어? 이사장 배불렀네? 기껏 찾아왔더니 이런 반응을 아 아쉽네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꼭 와야겠다 로 바뀔 수 있게 말이죠. 제가 어느 한 원산지 표기 사진을 보고 웃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